바로 한번 연결해 히읗, 보겠습니다. 히읗 히읗 히읗치시네요. 남은 정신에 살 수 없어서 슬아. 여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샌드백 선수 잠시만요. 네. 아, 잠시만요. 아, 아니구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샌드백 선수. 네. 네. 예. 네, 여러분들 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여러분 다 들리시죠? 다 들리시죠? 아, 들릴 거예요, 아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샌드백 선수? 예. 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예. 아이고. 힘을 많이 쏘는 매치라서. 아니 근데 좀좀 좀 징그럽긴 했어요. 예, 아 되게 잘하니까 좀 힘을 많이 쏟아 부었네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제 벨로렌 선수와의 경기도 징그러웠지만 NL 선수 경기가 진짜 최고로 징그러웠거든요. 네, 그 경계 대상 1위라서. 어. 예. 그 경계 대상 1호와의 경기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 근데 예상 밖에 제가 좀 따라 붙어가지고 좀 제 자신한테도 좀 놀랐어요. 자신한테 좀 놀랐다. 그 뭐야? 예. 그 2대 0으로 좀 치고 있어가지고 거의 예, 예. 뭐 아유 이거 패자조 가서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어제 패조 갔지만 예. 좀 따라 붙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뒤 풀려가지고 좀 갔는데 아유 아깝게 져가지고 또 거기서 좀 아쉬웠죠. 아 그 이제 공영석 선수와도 굉장히 좀 물고 물리는 네. 네. 그 굉장히 좀 피곤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하고 들어갔나요? 이 자식이 세스를 꺼낼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케미 요즘 얘 케미 맛을 못 봐가지고 예예예 예, 예. 좀 그런 것도 있고. 아, 세스를 하겠지 해라 해라 했는데 케미를 꺼내고자 빠져가지고 예, 굉장히 어려운 매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세스라면 조금 더 괜찮습니까? 상대할 때 아무래도? 얘가 아직 완성이 많이 안 됐어요. 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예. 그 어렵긴 한데 그래도 케미보다는 조금 할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세스가 아무래도 조금 그 케미보다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네, 그 하기 전에 또 트레이닝에서 또 세스 대응법을 혼자 트레이닝 돌리고 있었는데 예, 예. 네, 갑자기 케미가 나와버려가지고 분위기 확 깨버리고 벨로렌 네. 선수가 잘한 거네요. 네, 굉장히 잘했죠. 경기 자체도 굉장히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중계할 때 나왔던 얘기들이 있어요. 샌드백은 잡기를 보고 푸는 것이 아니냐. 아 아니에요.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찍습니까? 아 그래도 제가 그 개인 방송에서 그 심리학 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예, 그 제일 다루면 안 되는 사람 같은데 예. 그 심리적으로 이제 그 게임을 풀어가는 거를 이제 좀 알려주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예. 어. 예, 그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론적으로 제 프레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것도 참 그래요. 신기해. 예. 예, 그래가지고 좀. OX 찍기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한번 잡겠지, 안 잡겠지, 뭐 이런 OX가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아 사실 그 이 실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샌드백 선수 더할 나위는 없고. 네. 어 그 요새 그러면은 시청자분들하고 그런 그 심리학적인 부분들 얘기를 좀 나누신다니까. 예, 예. 가장 좀 얘기 나누다 보면 가장 답답했던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약간 아... 약간 뭐 팁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이 게임은 잡기 아니면 쉼이 아니면 뭐 거기서 거의 50% 먹고 들어가거든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고선 상대 넘어뜨리면 그냥 일단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두 번 정도 일단 잡아보고 어 푸네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한번 뒤로 빠져보고. 네. 그렇게만 해도 좀 잘 이길 수 있거든요. 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 물론 그 안 되는 좀 어려운 캐릭터도 있어요. 뭐 장기프라든가. 예. 조금 뭐랄까 뭐 그런 것 걸음 느린 애들 좀 그런 애들은 좀 어려운데 예. 자신의 캐릭터가 좀 걷는 속도 빠르고 예예예 예, 예. 어 뭐 그렇다면은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자빠지지 않으면 어쩌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예. 그럼 죽어야죠 뭐 어떻게 아 자빠뜨리지 자빠뜨리지 못하면은 본인이 이제 아. 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자빠뜨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힘을 다해서 자빠뜨려라. 예예. 넘어뜨려라.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그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소진하신 것 같은데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제 팬분들께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하죠.
예, 뭐냐,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2등, 1등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더 예.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따라 좀 힘이 없어 보이는 네. 샌드백 선수였는데. 그러면은 네. 바로 형석이니 아니 공영석 선수한테 이거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걱정되긴 하는데. 여보세요? 생각보다 목소리 너무 좋은데? 왜요? 왜요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어렵던 사람 진짜 잘라 죽겠네. 한번 져줄 때도 됐는데 지긋지긋하네요. 근데 사실은 오늘 샌드백 선수와의 아주 끈적끈적한 대전이 있었어요. 네, 최근에 고우키전, 그러니까 스파를 복귀하고 나서 예. 고우키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케미론 이제 답이 없다. 도저히 저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스를 좀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좀 심하게 얻어 터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케미로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 케미를 했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뭐 게임 내용에 불만은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막 기분 나쁘진 않고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괜찮은 거죠? 네, 예. 뭐,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밸로렌 선수의 경기에서는 많이 보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오늘 대부분. 그죠? 제가 워낙 그 케미의 스페셜리스트다 보니까 예. 신기한 걸 많이 쓰죠.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약간 기본적인 그냥 점프 안 뛰고 기본기 견제만으로 게임이 거의 끝난다거나 예.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오늘. 고기한테 뛰면 이길 수 없습니다, 케미 여러분. 아, 그래요? 네. 꿀팁이네요. 그냥 99초 동안 중발을 내밀면서 리퍼니시 안 당일 기도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거를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일단은 그래도 방법은 좀 찾았다는 얘기네요. 뭐, 열심히 중발 눌러야죠. 방법은 일단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나마 낫죠. 답은 예전에는 중발이다. 답이 없었는데, 답을 찾은 거죠. 그래도 발전했다. 예, 막 이제, 나중에 샌드백 선수랑 5세트 하니까, 이게 시야가 이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막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캐릭터들이. 눈이 이상해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와, 나 이러다 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이겨가지고, 다행이다 싶고. 오늘 뭐 경기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밸런스 선수가 올라오지 못했으면은 뭐 토끼토 선수 올라오고 그랬으면은 3우키 될 뻔했는데. 그러네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역시 황은 시그로스니 알겠습니다. 저는 그 토키도가 올라온 순간 그냥 기큐로 하려고 했었어요. 4년째 저를 괴롭히고 있는 제 원조 담당 일진이거든요. 사실은 CPT에서 좀 많이 브레이크가 걸렸죠. 4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를 죽이러 올줄 몰랐습니다. 예. 거의 스토커 수준인데 잘 됐네요. 생각해보면 좀 그렇긴 해요. 제가 토끼도 선수한테 걸려갖고 좀 많이 패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다 8강대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그러네. 라운드도 다 3대2로 져가지고 맞아. 저도 예. 그것도 이제 밸로렌이 대부분 2세트 먼저 따고. 그죠. 진짜 구로렌. 제 원조 고우키 PTSD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맞아. 제가 맞아요. 고혐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래 좀 약간 어쩔 수 없어요. PTSD 올만하다. 근데 당분간 토키도 선수 계속 온라인 워리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한국 선수들 너무 잘해서 든든합니다. 네, 너무 든든하고 오늘 경기력 봤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다 떨궈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 응원해주신 많은 팬분들께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이게 케미로 돌아오면서 되게 제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세스는 당분간 좀 접어두고 케미 위주로 하면서 좀 대회 때좀더 케미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축하드립니다. 네. 밸런 공영석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네. 굉장히 좀 멘탈이 괜찮아요. 멀쩡해요? 예.
맞죠? 네, 네 맞아요. 어, 다음 오늘의 우승자 UIU NL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예, NL 선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우승하셨어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우승을 했지만 일단 그 경기의 내용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할 중이었습니다. 아니, 우승자가 경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다. 어떤 부분이 아,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오늘 좀 약간 너무 좀 간당간당한 경기가 너무 많았어서 아, 우승을 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기만 하는 거야? 아니, 진짜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스코어가 안 나와. 아니, 아니 이거는 내가 나도 마음을 알아. 생각보다 아, 예, 스코어가 안 나오면은 그럴 수 있어. 이거 아이디가 네. 지금 영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아, 부분을 저는 계속 네.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자꾸 그 아이디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네, 닮아가거든요, 약간. 조금 그러네요. 앞으로 네. 스코어가 잘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고 이제 그래, 뭐 그래. 제가 형석이가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이제 뭐 중발 내밀면서 기도 멘탈 해야 된다는데 제가 형석이한테 조언을 할게요. 눈치를 좀 더 잘 보면 돼. 기도를 알 필요가 없어요. 눈치를 잘 보고 무릎이 안 나올 때 중발을 치란 말이야. 뭐야 진짜. 잘 봐야 돼. 이게 도움이 되는 조언인가 싶은데. 아 그렇죠 그렇죠. 중발을 잘 누르면 돼요. 더 좀만 더. 아 좀만 더 잘 눌러라. 아, 오늘 잘 눌렀는데 약간 아쉬웠어. 그 제가 네네. 저 다이아 그 가기 힘든 유저들 상대로 약간 클리닉 비슷한 거 하는데 대부분 도장이 가데넬이에요. 아. 그러게요. 예.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제가 기본적으로 뭔가 알려주는 거를 진짜 제가 잘 못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자꾸 다른 데 가서 배워오시더라고요. 뭐 실버 타운에 간다든지 네. 뭐 저기 뭐 그린 치즈에 간다든지 저기 살인단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도장이 세지고 있습니다. 야 알려주지 마. 알려주지 마. 아니 자꾸 다른 데서 배워와 가지고 와 잘해 주셨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도장이 한층 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장전 몇 팀 나왔다고요? 아 도장전이 원래 이제 예. 한 어 많이 나왔으면 한 7팀 정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예. 하다 보니까 뭐 빠지고 해서 5팀이 나갔는데 이게 저도 이 정도 될 줄 몰랐는데 뭐 저요저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5명이잖아. 저희 도장은 이제 참가한다는 말 안 했는데 네. 주변에 추천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본인이 참가 의사를 안 밝혔는데 멤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넣고 아. 네, 나중에 예, 나 안, 진짜 안 나올 거야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은 좀 있어요. 그렇게 아니,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단장 선거처럼 돼버려가지고. 뭐 아무튼간에 뭐 많은 팀들이 이제 좀 출전하게 됐다라는 부분이군요. 아 그렇죠. 좀 그래서 네. 처음엔 이 정도가 나가도 되는 건가? 너무 네. 물량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많이 나, 많이 나오셔서 뭐 두 장 예. 활성화되고 좋고. 아 좋죠. 그 오늘 경기 내용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아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만, 네네. 그 샌드백 선수와의 아주 그냥 징글징글한 매치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다른 대회에서는 예. 또 지기도 했고, 근데 예. 이제 드백님이 최근에 뭐 필드 싸움도 좋아졌지만 네. 그런 백기습 타이밍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그 상황에서 백기습을 잘 안 썼는데 백기습으로 과감하게 들어오면서 그거랑 이제 오늘은 또 평소에 제가 지르기도 좀 잘 막는 편이에요. 지르기도 다 맞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어떤 기상심리라든지 필드 공방에서의 그런 단단함 플러스 이제 심리전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두 명이 많이 잘해지셨고 뭐 저도 이제 앞으로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요새 상당히 잘하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필드전을 그렇게 조금 진행하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빨리 끌려고요. 너무 피곤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네. 눈치가 없이 인터뷰를 오래 해가지고. 아니,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온라인 워리어의 토키도 선수라든지 나리코 선수라든지 해외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뭐 저희 한국 선수들이 또 그 선수들을 꾸준히 떨구면서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일본 선수들이 아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외국 선수들의 참여가 늘어나면 보시는 분들도 재밌고 참가하는 선수들도 좀 동기부여가 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그렇고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더잘 됐으면 좋겠고 항상 온라인 오디오 운영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우승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